협회가 제시한 경제 전략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 제8차 대회 참가할 수도 그렇고 당 주관의 제8기 제2차전의 사상을 받아고 일꾼으로서 자기 책임감을 다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분발하는가를 가슴 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분에서도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관철한 사업에서 불안한 점이 뭐고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평양시 1만시 3주를 건설한 데 맞게 생산공정 절반을 기술적으로 정부에 보강하기 위한 작전화를 세우고 하나하나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영덕주 단위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평양 건설기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불합리하던 순간거리 생산공정을 새롭게 개조해가지고 생산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구원권 건물 건설 사업소에서도 14세 철근 종합가공기를 새롭게 제작해서 생산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고 동평양 금속공공장에서는 당의 제자나 방침도 가지고 파수지제한 수지수 공조를 뿌려가지고 생산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파수지 이틀은 나무 이틀보다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원료가 무진장하고 원료가 무진장합니다. 나무 전도를 낮추고 건설에서 속도를 보상할 수 있고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나무 이틀보다 회전수를 높일 수 있으며 원가, 자재, 노력도 많이 절약됩니다.